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500원에 네. 100%요. 100% 비중, 매수가가 26만 5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입니다. 정말로 맞는 분에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 BM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몰빵을 하셨네요, 몰빵을. 예. 네. 그 최근에 하신 거죠, 최근에? 그렇죠. 얼마 뭐, 안 됐어요. 뭐 어제 오늘 사이 아니면은 뭐 최근에 한 달 사이? 한 달도 못 됐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사이에 산 거예요. 예. 네. 얼마 보고 사신 거예요? 그냥 얼마 보고 산 게 아니라 예. 네. 이게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또 그날 마치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27만 얼마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더라고요. 26만 원도. 네. 그래서 이제 좀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상반기에 혹시 배터리 그 급등했을 때 초급등장 있었을 때 예, 네, 그때 안 들어갔었어요. 제 방송 보셨어요? 그때는 한 번도 저 에코프로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보셨냐고. 아, 방송이요? 네, 못 봤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자리에서 1월 달부터 7월 그 이 급등을 하는 시기에 다른 거 하나도 말씀을 안 드리고 배터리만 강의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형제가 있었어요. 예. 지금 박살이 나 있잖아요. 예, 완전히 박살 났죠.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를 갖고 계신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 26만 500원 100% 사실 뭐 이 비중 몰팡인데 충분히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일단은 예.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꼭 붙들고 계시고요. 아까 장 마감하고 6시 20분인가요? 그 공시 나온 거 보였어요? 공시. 에코프로 BM이 예, 예. 그 삼성 SDI로부터 향후 예. 5년 동안 43조 원, 현재 그 양극재 가격 기준으로 43조 원을 수주한 공시가 났어요. 장 마감하고. 43조 원이면 1년에 8조씩이에요. 내년부터. 단순히 평가하면은 매출이.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이 올해 포스코 퓨처엠은 1월 달부터 해서 100조 수주를 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장기 수주 공시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7월 달에 얘들이 작은 펀딩을 하고 나서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올해 내년 해서 이제 그 수주 공시 장기 수주 공시를 포스코 퓨처엠 이상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마감하고 6시 반 정도에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장 이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한번 얼마까지 가나 한번 그냥 보셔도 좋겠다. 그렇게 어디까지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뭐 부딪히는 벽이 이 앞전에 보면은 이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32만 원을 한번 예. 찍었었어요. 예. 여기가 요거는 예. 요기 가면 이제 물량 소화를 한번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 넘어가는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이 이상의 어떤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분 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빠지면 매수하셔도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떨어져서 들어갔는데 쭉 지켜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네, 좀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은 100% 몰빵이니까 더 이상 못 사시니까 매수 가격도 괜찮으니까 뭐 설령 그 매수 가격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은 뭐 그냥 다른 분들도 그냥 사셔도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물량 소화하는 기간을 거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장중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대덕전자를 29,000원에 20불을 매입에 들고 있는데 언제쯤 내가 매도 단가까지 올 수 있을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700원인데 29,000원 매수가이세요.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덕전자 29,000원에 20% 비중. 망고생을 좀 하셨겠네, 그렇죠? 네, 막 했죠. 예, 8월, 네. 9월, 10월 달에 빠질 때. 9월, 10월 달에 시장 막 빠질 때 망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손해볼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은 약간 좀 애를 태우죠, 그렇죠? 뭐 좀 막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막 그러니까 내리 그냥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쭉 그냥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이 요 부근 가격이에요 요거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그 시세를 줬다가 7월 달에 시장 빠지고 고점 찍고 빠지고 할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다가 9월 달에 시장이 또 무너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무너진 자리인데. 여기서 방어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요 선에서 요 가격이 얼마냐 26,500원 정도가 돼요. 여기 요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한 거죠. 사실 10월 달에 그 주식들이 빠진 거는 10월 달 원칙적으로 요 가격은 9월 달까지 멈춰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든가 방향을 모색하든가 요런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10월 달에는 다 빠져버렸죠. 이게 이제 그 신용 물량이 다 털려 나가면서 그냥 할인이 더 돼버린 거예요. 망고생을 더 심하게 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요거를 회복을 했어요. 이 선을 아까 말씀드린 그 까만 선 요걸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벽히 된 거냐? 아직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이제 그 요 앞에 전에 아모그린텍 상담을 드렸지만은. 이 이평선이 다 역별이 돼 있는 거예요. 이평선이 역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평선이 이렇게 60선, 20선, 뭐 120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부채사슬처럼 위로 쫙 향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장기 이동 평선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60선, 20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요 바닥을 찍은 거고 요거를 만들어 나가는 수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렴.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때 5월 달에 급등을 하기 전에 이 아래에서 여기 한번 눌러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눌렀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했다가 좀 요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의 위치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 요 부분에서 또다시 요런 모습이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로 열려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시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역별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배열을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사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지고 계시면은 그다음에 자리가 요 29,000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있죠? 요날 그 장대 양봉 하나 빵 터트린 거 이게 고가가 3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지고 계시다가 요 부분 요기에 수령 과정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다소 지루해도 요 부분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요때 그러니까 한 3만원에서 31,000원 요 정도쯤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고요. 요 기간을 한번 모아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그 오늘 매수했어요.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 오늘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34,800원에 10%. 134,800원에 10%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아주 그냥 그 엄청 오른 주식을 오늘 그냥 덜컥 사셔버렸네요, 그냥. 아우, 그러니까요. 그 저기 공모주 청약을 하셨어요, 이거 공모주 청약? 아니요. 그렇죠. 네. 계속 올라가고 해서 하니까 더 막 그 좀 뭐랄까 더 올라갔다 보니까 그냥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대감을 안고 그 포스코 네. 홀딩스도 있거든요. 아, 네. 포스코 홀딩스는 네. 얼마 지금 얼마에 사가지고 계세요? 42만 원에 30%예요. 42만 원이면 포스코 홀딩스 42만 원이면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10만 원씩은 뭐 10만 원이 아니구나 지금 47만 원 정도 하나요, 그렇죠? 네네 네. 오늘 좀 밀려가지고 네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는 일단 지금 현재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모가 하단으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공모가 수요 측에서 그냥 확 눌러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는 뭐 자금 조달을 한 5천억 정도 로스가 난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뭐 막 그 들이 막 깠잖아요. 막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고목가까지 다 그냥 죽여놓고 근데 얘가 시장의 가치는 3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새 10조가 왔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10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미 요거는 이제 그 10조까지 올라온 그 이유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이번 달에 그 코스피 200 그 이 편입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약 8조 원 이상 정도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모가 부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확 올라온 그 이슈는 어떤 그 이 코스피 200 편입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네. 들랑달랑 들랑달랑 할 테니까 지금 네. 이 가격에서는 매수한 거는 한번 플러스 나서 하면은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뭐 5% 10% 뛰게 하고 팔았는데 뭐 또 날라가 막 그 앞에처럼 그래도 절대 뒤도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팔고 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그런 걸 사시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매수를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좀 전량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만 천 원에 30%요. 네, 7만 천 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800원입니다. 매수가를 지금 좀 소폭 이탈을 했고 30% 비중이신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네. 7만 천 원에 30%면은 뭐 그렇게 막 벗어난 가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네. 저 바이오 좀 업종이 지금 약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12월 달 중으로 한 매수가가 올 수 있는지 뭐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거든요. 일단은 뭐 이달 중이라고 딱 단정짓기보다는요.
연말 연초? 그러니까 한 1월 정도 선까지 한번 좀 열어놓고 시장을 좀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소외된 장기 소외된 종목군들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텀이 지금 진행 네네. 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시장이 이제 완전히 부러졌었잖아요. 10월달까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부러진 이유는 우리 10월달 부러진 거는 사실 이제 신용 때문에 부러진 거고요. 원래는 9월달에 부러진 그 위치가 적정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7, 8, 9월달에 시장을 눌렀던 가장 큰 요인이 금리였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노이즈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는 이러한 그 완전 소외주들은 더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반에 반토막이 나고 막 더 빠지고 막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앞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뭐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소수의 몇몇 종목들도 있잖아요 막 치고 나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레고캠이라든가 그런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초대형주나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그런 것들은 이 무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도 크고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야지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서히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한 1월 연초 정도까지 열어두시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7만 천 원 그 가격은 뭐 무난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과거처럼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뭐 공모가 이거 뻥튀기 해가지고 박살 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보자 그런 의미의 이제 이런 파동이 나오는 건데 얘가 그렇다고 어떤 그런 소수의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해가지고 막 가려면은 진짜 가벼운 주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게 바이오 분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이 그 염려하시는 그 부분 매수가 부분까지 올까 그 부분은 기다리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범위가 약 한 6만 3천 원, 6만 3천 원에서 약 고 지금 7만 원 요 요기죠 이게 요 범위가 박스 범위예요 바닥 박스 범위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톡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번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한번은 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